변명하기를 시전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에라 모르겠다 황인순이가 방공예. 방공에도 장사해신 게이트 떡상 시점에 검색하다 본 적 있는 다크사이드 코리아라는 채널에서 로드 FC 위너즈 코인 게이트를 말하다 황인수 석고 음모론까지 언급해 격투계를 다시 한번 석고시대로 퇴보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 모든 게 장사해신 게이트에서 파생된 것들이니 그 최대 수의 레카로서 다룰 만한 주제이긴 한데 사설 도박론까진 그렇다 쳐도 황인수 석고 음모론까지 감으로써 조금 위로 올라가면 다가오는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질러대는 밥 성격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구글 코리아의 악마문 똥꼬쇼 하는 건 잘 봤다. 무슨 말이냐? 조회수를 바닥으로 처박는 것으로 모자라 멘트까지 뚫고 들어가는 우리 채널 단골 노잼 소재 위너즈 코인으로 돌아왔다. 서두부터 조회수 하락 걱정으로 시작하는데, 즉 화제성이나 소재 측면에서 장사의 신발도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위너즈 게이트라는 본인 주시청층의 격가지 관심사를 어쩔 수 없이 다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눈치 보기와 변명하기를 시전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에라 모르겠다 황인순이가 새끼야 가 되어줘라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시청자님들 떡밥 메인 DC가 정문홍이라고 잘 모르시는 좀 짜치는 놈이니깐 디저트는 행님들이 싫어하시는 문신충으로 달게 패겠습니다요. 애초에 은연장 이놈도 반달이나 마찬가지인데 얘를 대신 뚜까 패는 거로 대리 만족 좀 해주시고 한 봐주십쇼. 헤에에 하고 빵들을 흔드는 중인 것이다. 이 비굴한 사람의 연령대를 알 수는 없지만 컨셉이 태극기 부대 빙의하여 시간 빌게이츠 상대로 돈 좀 뽑겠다는 건 확실해 보이니 삼천교육대 입에 달고 사시는 주시청자분들께 어느 정도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거기에 내부자 제보를 받아 따로 시작하는데 녹취는커녕 하다못해 받은 메일 하나 인증 없이 암튼 그렇습니다로 시작해 나는 과거 복싱과 그래플링 등을 다년간 수련을 해온 격투기 찐팬이기 때문에 저 석고치기의 사기성과 흉악함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갑자기 본인이 격투 배웠다 도르까지 나와버리며 그 어느 격투선수 팬들 누구나 해대는 근거와 논리로 석고니 스트랩이니 음모론을 말하고 자빠진다. 이건 이분을 석고는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아... 모르겠어요. 황인 선수가 이제 몸에 문신도 좀 있고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죽이는 거라. 두 번 죽이는 지식인 하나 생각해보니 고영웅 성명준 떡밥 매치도 무기한 연기된 마당에 이 리매치건이 위너즈발 석고음 모론으로 더 활활 그것도 상대적으로 격투 소외층인 고연령층의 관심까지 사로잡으며 타오른다면 와이나 현재 로드 FC까지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며 강력하게 결백을 어필하는 상황인데 로드도 이 덕에 코인게이트 문제의 핵심인 선침의 여부 등에서 한 발짝 벗어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데다 풀이가 된 황인수를 꼬드겨 혹시 모를 불커맹을 확실히 막고 한 번 더 명연만전 빌드업 갈 수도 있으니 옳다쿠나 물은 것 같다. 명연만도 관종인데다 유튜브에 대한 미련과 격투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있는 것 같고 황인수도 어차피 UFC 안 못 가는 마당에 본인 인생사 최대 파이트머니 안겨줬던 명연만전 이번엔 석고권으로 분노한 더 많은 대중들을 빨아들일 기회이니 어게인 이즈머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화이트베어 최현중과의 리매치도 나쁘지 않긴 한데 대회사 문제부터 자존심 의리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산더미라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 최현준이야 어찌됐건 주머니 두둑하게 벌 기회라 마다할 게 없긴 한데 황인수 입장에서는 복수전은 나쁘지 않지만 흥행력 경기력 탑독인 상황에서 마카체프가 패배 안겼던 마르틴스 굳이 콜 안 했듯 안달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 UFC 진출 떡밥이 그냥 어그로였다면 무마 커리어 1승 추가가 무슨 큰 의미 있나 싶기 때문이다. 찐 격투팬은 몰라도 대중한테는 명연만이 훨씬 인지도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게 다 불컴 검정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인수 본인한테 까칠했던 사람 좋은 일을 굳이 거기 가서 반면 이번에 명연만전 다시 한다. 기존 석고충들은 기본에 다크사이드부터 해서 운 좋게 가세현 학철이 같은 네카들이 바람잡아줘서 성과 악대결 정의구현 배은망덕처단 바이럴 몰이 좀 하면 달달한 시니어 머니까지 쏟아진다. 대신 이번엔 이렇게 하자. 황인수 스트랩은 석고충 몇 입회하에 명연만이 정성껏 해주며 생중계하기 그리고 아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석고 대전으로 이름 붙이고 황인수도 닉네임으로 더 석고 한번 써주고 그런데 이분 진심으로 리매치 하고 싶은 거 맞아? 장난으로 마무리하는 게 복싱 매치도 연기한 고영웅 씨가 떠오르는 건 왜지? 구독, 좋아요.